민선 6기 이후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해온 광주시가 대구시가 달빛동맹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가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신노사 문화도 정착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고 잠재력이 풍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함께 일궈가자. 광주시와 대구시가 두 도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달빛동맹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두 도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함께 노력하자는 겁니다. 달빛 동맹이 이제는 인적 교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이익 동맹으로 발전을 하는 오늘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또 두 도시가 지역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미래 전략 산업을 공동 발굴하고 신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노사 그런 상생의 그런 경험들과 또 광주가 해가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서로 소중하다고 서로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두 단체장은 양적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자동차 시험 장비와 연구 장비 등을 공유해서 관련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자고도 합의했습니다. 두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온 달빛동맹이 광주 대구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층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